이번에는 여덟 번째로 하는 블랙 헤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보스 길을 다 뚫는 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기님께서는 이제 티오메를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드렸지만, 킹선영님께서는 다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 해야지 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동기님께서는 우리 유저들의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마지막 것만 깨할 수 있게 해주셨지. 그림이 그려졌어. 미치겠네. 와, 아마 예상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면 할걸요? 2시간? 2시간 반? 왜냐? 능숙하기 때문이지. 왜냐? 여덟 번째거든요 이제. 비밀번호 알려주실 분. 9631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또 검색하고 와야 되겠군요. 9631이었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색이 안 되겠다. 일본 뭐였지? 블랙 헤븐 비밀번호. 01분. 오케이, 나이스. 소울 컬렉션.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기다리시면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아, 기억이 나는구나. 아, 벌써 이건가? 지금 아니지 않나? 아, 저... 아 벌써 이거. 아, 이거라는 거. 어, 뭐냐? 앞에 뭐 나오지 않나? 어떤 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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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깨겠다, 이러다가. 도어를 받고 왔어야 했는데, 아니고. 어, 자체 풀이 그거 있잖아. 스킬이 어땠지? 잠시만요. 지금 아닌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앞에 상자 같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스킬이 뭐지? 사는 스킬이 있던데. 2차 스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스킬이었더라? 아, 이게구나. 아, 이거군요. 아, 이게 써줘야 되는 스킬이네. 시간마다. 좀 나 귀찮게, 귀찮은 스킬이라고 그럴까? 블랙헤븐. 아직 저 챕터 1이 안 끝났다니. 정말로 잔인한 스토리로군요.
미치겠네. 언제 다 하냐. 이거는 수선행쾌입니다. 원래 클릭키 써야 돼. 아 이거구나. 아 이것도 참 귀찮지.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를 갈 수 있는 선행 케이.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좋겠다. 뭐야? 원래 몬스터가 이렇게 없었나?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초록색 아닙니까? 빨간 옷 파남보 아닙니까? 아니 초록색 아까 나 너무 느껴지더라. 딜레이가 있나? 화전은 얹어주고 지금은 모르시네.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현재는 수호선행케의 블랙해본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현재는 챕터 1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한지 20분 됐지만 아직 챕터1을 깨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피방관에서 생각나. 20살 때 알바했었는데 나는 진짜 그 한 명이 아직도 얼굴도 기억이 나. 대강 기억이 나는데 와 제가 알바를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 군대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아직도 생각이 나. 내가 하는 동안에 24시간 맨날 있었어. 가끔 밖으로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 아직도 기억이 나. 피방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계속 있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아 맞아 저희도 새벽마다 리니지 하는 사람도 맨날 왔어. 한 5명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맨날 새벽마다 오더라고.
그럼 아침 새벽이 왔다가 아침쯤 되면 강풍이 또 올 것 같아. 누구요? 플랫폼방장님 별풍선 100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 이게 몇 개월 만에 받아보는 100개입니다. 처음 왔는데 너무 시청자님들이 쓰셔서 히읗히읗. 여자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청자님들이 있으셨군요. 이거 클릭하면 더 빨리 지나가는 겁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언제 다 하나. 여덟 번째 블랙 해본인데 정말 귀찮다. 아, 캐릭터 할 때마다 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착잡한 벌써부터. 어, 보통 말렙 찍는 사람들 이거 잘 안 하나? 나만 하는 건가?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나요?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하기 싫어도 해야죠. 귀찮은 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아, 이거 실패했겠다. 아니,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망했잖아. 누가 나이나 트인가요?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여덟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에이. 아, 이거 여덟 번째 하면 사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누구 들어가는 건가 원래? 아, 뭐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아,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한가 보군요. 잠시만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라라라.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 옛날에 6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6시간 기다리면서 선행기 계속 했던 게 생각이 나네. 그럼 6시간 이거 하면서 전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옛날이 낫나? 아니면 지금처럼 사냥해서 레벨업 하는 게 낫나? 아, 지금이 나요. 되게 지금이 낫겠다, 그치? 그때는 6시간 더 기다려야 돼. 저는 그동안 이제 캐스트를 했었으니까. 보통은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나? 나나 좀 이렇게 했지. 아, 여러분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을 위해 단톡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사냥만 하는 유저지 뭐 다른 거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아,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켠김에 220까지 202부터 해야겠지요. 사실상 202부터 이제 220까지 지금 말고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요. 점수 20%씩 줄었거든요. 모르겠어. 아마 24시간 해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아, 그 220까지 금방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첫날에 200 첫날에 202부터 아마 214까지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 214까지인가 했었던 것 같아. 아, 이거는 수호선행기 블랙 헤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챕터 2가. 아 여기까지가? 아 그러네. 하나에 한 20몇 분 정도? 한 20,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진짜 귀찮아요. 와 이게 답답한 게 걸어서 가야 되니까 점프해서 막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되게 느려가지고. 우리 보통 오지게 눌러야 돼. 그죠? 아, 이것은 수선인 개 블랙 헤븐이라는 것입니다.
데미안 선행캐도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가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제일 길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못해보겠다. 언제 끝나냐? 아휴. 아, 벌써 어느덧 45분째가 됐군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저한테 템세팅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템세팅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시군요. 500억을 줬더니 300억짜리 템세팅을 가져왔다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대리큐브 100만원을 맡겼더니 영원히 된 그 전설의 큐브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사냥만 하는 사람입니다. 블랙 헤븐은 챕터 끝까지 해야 되고 히우맨은 마지막 것만 끼면 돼요.
레전이 장난입니까? 제가 나이트 워커 100만원에 물렘을 했는데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유니크지. 고작 20개로요. 난 100만원 썼는데요. 아, 여기는 질문하는 방이 아닙니다. 질문을 위해 단독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상만 하는 방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군요.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는 수 선행교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행기 조종하는 거 깨는 거 원하십니까? 처음에 깼었는데 깨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는 안 깨거든요. 뭐 비행기 조종하는 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이지. 시간 아깝더라고. 굳이 해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뭐 시간 아까워.
아, 왜 또 왔냐? 왜 안 나가냐? 예, 예, 예.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깨는 퀘스트 보스 선인 게 다예요. 그거 말고는 아, 벌써 1시간째 들어가는 거죠. 여덟 캐릭터를 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이 퀘스트이면 우리들은. 와, 네, 바이퍼는 제가 5차 전직을 안 하고 이걸 했었거든요. 바이퍼 어떻게 했지? 바이퍼는 5차 전직도 안 하고 블랙헤븐 했었는데 기억이 나. 아, 스페이스바 눌러서 못 깼나? 아, 못 깼나 보네. 아닌가? 깼나? 못 깬 건가?
아, 깼나 보군. 못 깼나? 원래 데려다 줬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게. 이어폰을 바꿨다. 아, 아, 쓰리 깼나요, 벌써? 키세트. 끝. 감사합니다. 1시간 10분 정도 됐겠군요. 싸우십니까? 잠깐만. 엠버, 잠깐만요. 엠버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구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엠버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아, 쳐 보십시오. 그러면 엠버를 안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샷. 나이스. 유튜브 조회수 오르는 강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점프가 되네? 넘어가야 되지, 너무. 화났어. 기계 모덤이라니요. 수호 선행캔 내 말이지요. 기계 모덤 선행캔. 아, 벌써 이 블랙 헤븐을 한 지 벌써 한 시간? 15분이 넘었거든요. 이게 챕터 7까지 있나요? 그렇죠. 7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7이 한 40분 걸리지 않나? 아닌가? 금방 하나 30분이면 하나? 한 4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아, 6까지 있습니까?
아,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해야지 구독자를 모으지. 영상도 잘 안 올리는데 열심히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잘 안 하는데 열심히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도 안 하는데 방송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나가졌네. 아, 그거 바꿔야 되겠다. 데미지 스킨. 메이플 스토리츠. 소수는 캡니다. 아, 잘못 나왔네.
왜 스페이스 바 눌렀는데 저게 됐지? 나는 선영 말고 다른 걸 못하겠어. 선영 말고 다른 거 하면은 아 이거 왜 하세요? 이거 뭔가 한단 말이지. 이제 뭐야? 아 그거 뭐지? 아 그 뭡니까? 몸파 하면은 몸파 왜 하세요? 몸파 이거 왜 하나요? 아 이거 위점은 안되네? 점프는 되는데 위점 원래 되지 않아서 근데 안됐어. 안돼.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점프 없는 캐릭터하고 있는 캐릭터하고 다르나요? 이게 퀘스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 아, 저 이거 여덟 번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여기까지 어필해도 되겠습니까?
맥스공이로군요. 무지막지하겠습니다. 대거 이 결계를 내가 무력화시키겠어. 모두 무력화시키겠어. 8번째 수호선의 길을 진행 중입니다.
down, but I'll put the flame out. You can't get to me. Throw your sticks and your stones. Go break all of my bones. You won't even know you can't get to me. 3,000밖에 안 남았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벌써 이걸 한 지가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걸 8번하고 활발하게 어떻게 합니까?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재밌게 하게 생겼습니까? 아하, 어차피 지겠구만. 이걸 8번 해보십시오. 너무 활발하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뭐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적 소리를 지르는구만. 아, 나갔다 모르고 또. 아, 몇 시입니까? 4요 이제. 아, 이거 그건가 보네. 아, 그거구나. 아, 이것도 귀찮아 죽겠네. 질문을 위해 단톡방을 참고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오케이. 두 개 남았죠. 한 시간 40분. 아, 마지막 챕터입니까 이게? 챕터 5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게 한 시간짜리잖아요, 그죠? 으흐이. 안 된다. 어우, 여기냐, 근데 여기는. 아, 진짜 망했다. 아, 아니네? 뭐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네. 아, 나 바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갔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아, 여기서 위로 눌러야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군, 그렇군. 이게 정답이었구만. 그렇지, 그렇지. 깨달음이 늦었어. 7번째 아니에요, 8번째입니다.
아니 쟤는 왜 아까부터 계속 저러는 거야? 쫓아내. 그래 죽겠다 진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많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냥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냥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잠시만요.
들리나요? 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도 또 얘기하겠지. 감사합니다. 얘기해봐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누구요? 글쌤님 후원 5,000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멋진님 보고 근성 배워갑니다. 항상 히읗히읗.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소인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냥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끝나면 올려야 될 게 템 세팅, 템 세팅 과정하고 템 세팅 한 거하고 패작 한 거하고 한 세 개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세 개 정도만 올리면. 아, 심볼 옮긴 것도 올려야 되겠네. 한 네 개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 별로 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영상들은 그냥 천천히 올리면 될 거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릴 거 없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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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Oh my god. My god. My god.아주 재미있는 블랙헤븐 여러분요.
벌써 2시간 돼 갑니다. 아, 너무 재밌군요. 안 돼,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안전보험 막 설치? 하면 뭐하냐, 깨진다. 아, 오른쪽이었네. 이번 직함 많이 죽었어? 아, 매너 스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말 화가 날 뻔했어. 나이스, 나이스. 매너 스킵 좋았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아, 나는 메카닉이 생각보다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근데 메카닉이 에스페라에서 그렇게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고.
14,000마리 뗀거 14,000마리 뗀거 그 정도 잡는 거 같거든요. 14,000마리 엠버가 15,000 후반이거든요. 엠버가 제일 많이 잡고 두 번째가 누구였더라, 메카닉이 상위권이었어. 그 다음 기억이 안 나. 르널도 상위 포식자였어. 14,000마리 때였던 것 같은데. 르널도 상위 포식자였어. 안 됐나? 아, 요건 안 됐는데. 아,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많은 퀘스트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네네. 아, 너무 사냥하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안 피해도 될 것 같은데 죽나? 아 죽겠구나. 피해야 되네. 피가 한 번밖에 안 채워져. 어우 야. 아, 단톡방에 지금 1681분께서 계시는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술을 한번 잡으러 가야 되겠군요. 한 방에 잡아버렸군요. 블랙헤븐 타임어택 40분을 한다고요. 스토리만 1시간이 넘는데요. 저 벌써 2시간 반째 돼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어그로 좀 끌지 마십시오. 스페이스버만 누르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만 누르고 2시간을 넘게 한 좀 바보입니까? 제가 스토리 있나요? 전 바본가요? 아, 그걸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말하는 거는 챕터 마지막 것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이 반전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마지막 것만 얘기한 걸 수도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챕터 1부터인데 저분은 이제 마지막 것만 얘기할 수도 있지. 뭐라고 그래. 내가 드디어 해결했어. 아주 대단하다. 이걸 해결해놨구나. 아주 어려운 퀴즈였어. 그치. 야, 어떻게 내가 생각했지만은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trouble, baby, and I can't break away. I think that I can do it alone. Take it easy, take it slow.
아, 너 감동적인 이야기였어. 눈물을 안 흘리고 볼 수 없었어. 아주 감동적이라고. 아, 요거 꿀팁 뭔지 아십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면 빨리 지나간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 있습니다. 어차피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르나 마나다. 어떤 게 진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만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아니다. 그림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도 진실의 썰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하고 마우스 클릭할 때 속도가 다르죠. 썰이 두 개가 있더라. 아니다. 어차피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 아니다.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이다. 썰이 두 개가 있네. 저도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기다려야 된다고 맞는 것 같아. 그죠? 글은 지나갔는데 사진은 계속 나오죠. 내 생각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크긴 합니다. 사진은 계속 나오죠. 원래 빨리 지나간다면 이제 사진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빨리 지나간다 보다는 그대로다가 맞는 것 같아. 아이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네. 아, 됐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됐어요. 아, 데미안 서대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어.